며칠 사이에 나뭇잎이 다 떨어졌네요. 저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바로 앞에 나갑니다. 나무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. 그래도 여기는 아직까지 조금 단풍들이 있고요. 여기 나무도 거의 다 색깔이 변해버렸습니다.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사는 동입니다. 엄청 커질 것 같아요. 이제는 다 색깔이 변했습니다. 이 사이에 햇빛이 이렇게 보여요. 이렇게 너무 재밌어. 물어보고 찍어야 되죠? 어? 물어보고 찍어야 되죠. 나 얼굴 나와도 괜찮아. 어두를 다시. 다시? 응. 얘도 뺄까? 선생님, 요거는 호두 까는 기계. 아, 그래요? 네. 호두를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깨져요. 참 쉽죠? 네, 이렇게 호두가 깨지면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어요. 많이 해보셨나봐요. 네네.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. 네. 해본 게 별로 없어. 네. 그러면 이제 호두가 다 깨진 거예요. 애기들도 되게 재밌어해요. 그렇구나. 저도 맛있어 보여요. 제가 포도는 잘 먹어요. 이게 중요해.